오늘은 어제보다 더위가 살짝 주춤합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0도 이상을 보였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30도를 넘는 곳이 없는데요. 내일은 비가 오면서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9도, 진주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7도, 진주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경남 서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됩니다. 내일 오후 시간대에는 경남 남해안에 시간당 20mm 내외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내렸던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연일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8도, 김해 1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9도, 양산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7도, 산청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7도, 합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고 난 뒤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